요즘 과일 채소 값이 어마무시하죠? 과일 채소 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서 아이가 채소를 잘 안 먹는다고 해서 이런 거 사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기당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네 마트에 갔는데 감자 한 개에 한 봉도 아닌 한 개에 1,990원이라고 붙어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값이 급등한 것을 이용한 얄팍한 상술이 요즘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수십 가지 과일 채소를 합리적인 가격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인데요. 요즘 과일 채소 비싸니까 대신해서 이거 먹어라,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과연 이런 제품들 정말 과일과 채소를 대신할 수 있는지, 제품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요즘처럼 과일 채소가 비싼 시기에 과일과 채소 섭취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제품들은 예전부터 판매가 계속 되어 왔어요. 과일 채소를 잘 안 먹는 편식이 심한 아이들한테 좋다, 평소 과일 채소 섭취가 부족한 성인들한테 좋다, 이렇게 판매를 해왔는데 사실 이런 제품들이 과일 채소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유는 과일 채소의 핵심인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아예 들어있지 않거나 미량만 들어있고, 심지어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과당이나 다른 첨가물들을 넣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제품들에 사과 농축액, 포도 농축액, 브로콜리 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런 농축액과 추출물들이 실제 사과, 포도, 브로콜리, 토마토와 같다고 보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얼마나 많은 사과, 포도, 브로콜리, 토마토가 사용되는지는 제품을 만든 사람이 아닌 이상 절대로 알 수가 없고요. 사과 농축액 10L를 만드는데 사과를 한 개만 썼을 수도 있고, 브로콜리 추출물 10kg를 만드는데 브로콜리를 한 개만 넣었을 수도 있거든요. 즉, 제품 1의 섭취량 속에 실제 사과나 브로콜리가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과, 포도, 브로콜리, 토마토를 충분히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해도요, 사과, 포도, 브로콜리, 토마토 속 좋은 영양소들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파괴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수십 가지 과일 채소가 들어있다는 제품들을 아무리 많이 드셔봐야 실제 과일 채소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제품은 당근, 호박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3000마이크로그램 들어있고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 5000마이크로그램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과대 광고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들어있지 않은데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제품들 잘 보시면 제품 페이지나 광고물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데 실제 제품의 영양정보 표시에는 그런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로 들어있을 순 있지만 안타깝게도 들어있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조심하셔야 할 게, 제품에 사용된 과일 농축액과 채소 추출물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합성물을 첨가한 경우입니다. 정말 장난질이 심하죠? 이건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호박과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인데 제품의 원료명 표시 부분을 보면요, 아무리 찾아봐도 호박과 당근은 이 제품에 실제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합성 베타카로틴이 첨가되어 있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알고 드셔야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제품들 드시기 싫으시죠? 맞아요. 그런 제품들 그냥 드시지 마세요. 무시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시는 제품 페이지나 광고물 말고 실제 제품에 표시된 영양 정보에서요,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리고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회분 혹은 하루 섭취량 기준 당류가 10g 내외이면서 식이섬유가 3g 이상인 것은 그나마 드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류가 좀 높긴 하죠. 이게요, 대부분 당류가 적으면 식이섬유도 형편없이 적고 식이섬유가 높으면 당류가 확 올라가는데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과일을 추출해서 농축하고 농축하면 식이섬유도 올라가겠지만 당류도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당류가 높은 제품이 제대로 된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과당이죠. 지방간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의 적인 과당. 이래서 저는 애초에 이런 제품들을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굳이 드신다면 제품에 들어있는 당분과 식이섬유 함량은 알고 먹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요즘같이 과일 채소 사먹기가 겁나는 시기에 과일이나 채소를 대체할 만한 게 있느냐? 채소 잘 안 먹는 편식이 심한 아이한테 먹일 만한 게 있느냐?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치커리 식이섬유나 아카시아 식이섬유, 그리고 아가베 파우더가 되겠고요. 귀리 식이섬유도 괜찮죠? 참고로 찾은 잡히 식이섬유는 과일 채소를 대체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이섬유 제품들에다가 비타민C 정도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추천은 영상 댓글이나 건기남.com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